보스만큼은 정말 올 시즌 프로리그 프로 테란 원탑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보여준 이 컨셉 그대로 만약에 저그를 상대했다면 거의 100점 100승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그는 뭐 10승 무패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재선 선수를 상대할 힌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대테란. 대테란전이 네. 나왔군요. 과연 베테랑에 맞는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러면서 또 프로토스 나오면 또 깜짝 놀라잖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페이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거의 테란이 100%일지 않을까. 과연 지네오 그린닉스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 바로, 야, 예. 바로 조성주 선수가 나왔습니다. 조성주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전장인 회전 목마까지 조금은 생각을 해서 테란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 보고 김유진보다는 2킬 이상을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조성주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상대 전적에서 이재선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챔피언십 예선이었는데 그때는 조성주가 이재선을 2대0으로 꺾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성주가 동쪽전이지만 약간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두 선수의 공동전이라면 잘 떨지 않는다는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조성주 선수는 뭐 이미 신발 벗었겠죠? 벗었겠죠. 일단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에서 펼쳐지는 이재선 대 조성주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시에 붉은색 테란 이재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푸른색 테란 조성주입니다. 네, 운명의 만남입니다. 네, 고인계설이 거의 조성주와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항상 뭐 조성주 선수는 능력을 보여줬죠.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어제도 뭐 정말 미친 듯한 피지컬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이재선은 2승했고 조성주는 19승 무려 거의 뭐 10배에 가까운 성적을 했습니다. 조성주가 뭐 데이터로 따져서는 뭐 비교가 안 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보여준 경기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저그전은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재선 선수가 완벽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겠어요. 양팀 모두 그렇습니다. 뭐 아직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들을 양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아, 특급 칭찬이야. 네. 좀 이따 볼도 한번 가서 꼬집어 주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귀엽게 또 생겼잖아요. 이재선 선수가.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양팀에서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귀요미들이 붙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경기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외모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누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또 갖고 계시죠. 네. 선가스 조성주. 네, 반대로 이재선 선수는 아주 무난하게 입구를 막으면서 약간 또다시 심리전을 걸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네. 설마 오늘. 근데 라운드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항상 7세트를 갔거든요. 그리고 멀티킬이 거의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선 선수가 멀티킬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고 최근 들어서 이재선 선수의 어떤 개인 리그 예선전도 페란을 두 번 만났어요. 조중혁과 정명훈 그 두 명의 선수를 격파를 하고 또 본선을 직행을 했고 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재선 선수도 나름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즌 입장에서는요. 조성주를 또 빨리 끌어냈고 또 물론 뭐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네. 오늘 당장 2킬을 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 자신감은 네. 억만금을 줘도 쉽게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따라가고 있는데 살짝 시야가 안 나와서 계속 끝까지 따라가고 있죠 서로. 네, 정말 시야 1차이 네. 딱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재선이 반응이 좋네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한 타이밍 봤거든요. 봤어요. 네. 네, 보자마자 올라가지도 않고 빠졌고요. 아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재선 선수가 약간 선가스보다는 군수공장이 늦지만 보통 테란 대 테란전에서 입구를 막는 플레이를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가는 길에 자원 채취를 또 못하기 때문에 테란 유저들이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네. 입구를 막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정도 있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건설 로봇 9대 맞았고 3대 5대 이제 곧 터지겠네요. 네. 대놓고 앞마당에 있는지는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았고 자 네. 돌아가는데 나갔을 근데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입구가 막혔지만 확인했네요. 끝머리에 걸치면 군수공장이 해병기가 딱 나왔네요. 네. 봤나요? 네. 근데 못 봐도 알 수는 있는 게
보통 병영에 반응로가 안 달려 있는 상태에서의 느낌이라면 태클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이외의 빌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무조건 태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실을 먼저 단 쪽은 조성주 선수가 되겠고요. 네. 성가스는 했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태클이 빠르긴 합니다. 약간 차이가 공항, 있어요. 네. 우주공항 타이밍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뭐 위치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겠네요. 네. 약간 다른 건 이제 조성주 선수가 선가스를 냈기 때문에 약간 가스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거고, 네. 이재선 선수는 자원 위주의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선가스보다는 태크가 조금 느려서 상대방의 벤시를 막아주겠다. 그리고 조성주는 네. 벤시를 정말 소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연구, 파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조성주는 벤시를 선택했고 밤까마귀를 뽑아주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네, 마치 예측이나 한 듯한 그런 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이 이재선. 많아요. 이게 아마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염차 그리고 의료선 한 대와 호수의 해병이 왔을 때 그런 푸시들을 조성주는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조성주는 그렇군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경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벤시 오게 되면 내가 벤시로 막아주겠어. 그러면서 멀티를 선택하고 있고 상대방은 벙커를 짓고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라면은 이재선 선수가 네.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령부 3분의 1 이상이 건설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병 추가해주고 있는 조성주. 자, 그리고 대각선이라서 벤시가 날아가려면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은 이재선 선수의 바이킹이 곧 준비가 된다는 거고 대각선인데 조성주가 하고 있는 멀티 없이 원어너는 사실 위험 부담이 좀 큰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조성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만나겠네요. 자, 이거 네. 알았죠. 하필 또 타이밍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또 했고요. 네, 이거 사령부 하나 차입니다. 네. 그리고 뭐 벤시가 피해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병 숫자도 많고요. 바이킹 나왔어요. 향기 나왔습니다. 확인했네요. 스캐너 탐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킹과 밤까마귀. 아, 들어갈 때가 없어요. 벤시 계속 찍죠. 이거 조성주 선수가 최근에 전태양 선수한테 무너졌던 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조성주 선수는 벤시를 너무나 고집하다 보니까 멀티도 늦고 역벤시에 약간 취약하다라는 것을 전태양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조성주가 똑같은 카드를 또 들고 나왔어요. 아마 이재선도 알 겁니다. 이거를 조성주의 경기를 안 챙겨보면 모를 수가 없는 패턴이거든요. 네, 네. 무리하지 않고 지금은 이재선이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수비를 한번 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네. 많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병 한기 전진시켜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재선 네. 네. 센터에서 만나겠네요. 조성주는 무조건 어떻게든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흔들림이 없는 경기 운영만 보여준다면 이재선이 진짜 이거 난리 일낼 수 있어요. 네, 이거 의료선 두 기가 나와요. 이재선이 크로스를 노리면 네, 그렇죠. 이게 그대로 가네요. 호수의 유닛으로 맞고 조성주의 병력은 거의 이제 전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주 빼내요, 병력. 네, 빼는 판단이 진짜 좋습니다. 조성주가 무리하지 않았네요. 벤시 총 3개 나와 있습니다. 네, 어차피 공격 안 갈 거면 무조건 뺐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견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조성주 타격을 조금 더 줘야 돼요. 멀티가 그렇죠. 좀 늦기 때문에 네, 건설보 꽤 많이 잡아주고 있네요. 양방향 아니고 양방향. 미사일 포탑 본진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이 타이밍만 잘 넘기면서 견제가 들어가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꽤 많이 잡았습니다. 진짜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재선 여기는 아직까지 잡고 6킬. 야, 진짜 출발은 좋았는데요. 네,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보통 이 두 기의 의료선이 안 나오고 바이킹을 더 찍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찍은 거거든요. 자, 수비 보죠. 조성주의 수비 볼까요? 자, 조성주 병력. 아, 좋아지네.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었어요. 팀을 좋았다. 더 큰 데미지, 더 큰 데미지. 던져요. 좋아요. 상황이 좋았어요. 해병과 건설로봇, 건설로봇. 막아냈는데. 그런데 건설로봇이 8기, 8기. 자, 이거 의료선 살아가야죠, 이재선. 대박 됐는데요? 깜깜하게 살렸고요. 네. 대박 중에 대박을 했어요. 아, 예, 이 벤시는 아직까지 좀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벤시는 누적 피해를 어쨌든 입힐 수가 있는데 이재선은 여기서 공격이 일단 끝입니다. 건설 로봇은 파이킹? 네, 이재선이 많아서 아, 근데 안 되네요. 은폐업이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러면은 조성주가 무조건 나가서 타격을 조금 줘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이상했어요. 네, 공성 전차를 꾸준히 잘 모아준다면 네. 예, 그리고 밤까마귀가 지금 오고 있는 사실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감지탑 확보하고 있죠. 조성주의 밤까마귀 에너지가 몇인가요? 이게 없네요. 추적 미사일을 한 두 방 정도 쏠 수가 있으면 바이킹 한 방이 밤까마귀를 저격한다면 밤까마귀 그대로 터집니다. 네, 네. 공성 전차 몇 대나 있나요? 지금 두 대? 상대가 지금 4대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자, 반감하기 저격하러 가나요? 바이킹 병력은 조성주가 많아요. 자동 포탑을 깔고 벙커 뭐 사불싸움 낀 다음에 들어간다든지. 오, 조심해요 조성주. 자, 먼저 맞았어요. 먼저 맞았어요. 먼저 들어가요.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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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포탑까지
자, 막히면 막히면 자, 막히면 막히면 조선도 못 이기거든요. 자, 벙커. 자, 일단은 뒤쪽으로 빼주고 있어요. 리페가 있고 막혔어요. 막혔어요. 조선도 해병대기. 이제선 이거 1레입니다. 트리플? 네, 1레요. 사령부 벌써 완성됐어요. 양성 모티플 있네요. 건설 네. 로봇의 차이는 네. 현재 11기입니다. 일꾼이 거의 이제 9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 조성주 선수의 밤까마귀는 잡혔나요? 네. 하나, 서로. 네? 한 기 아까 있었는데 없거든요, 현재. 이거 이 상황에서 몰래 멀티를 한다는 게 약간 특이하네요, 이 선수, 이제선. 그러니까 좀 광물이 남고 어차피 네. 원어원 상태라서 광물이 남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 기관 시설을 더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력을 많이 하는데. 예. 자, 이런 식의 또 변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달라붙어야 돼요, 건설 로봇이. 자, 병력을 안, 병력이 없습니다. 추가 병력이 없죠 지금. 네, 벙커도 비었어요. 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1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좀 사령부 군수공장 같은 것들 좀 빠르게 올리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올리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유리해질 수가 있는 그런 단계인데. 네. 자, 일단 11시 변수를 돕고요. 그러면은 앞마당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없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재선. 이재선. 네. 지금 앞마당 쪽에 해병 취재. 조성주가 거의 네. 경기를 내주는가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좀 안 좋게 본인이 본 것 같아요. 이재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극악의 상태에서 내가 11시에 승부수를 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끌고 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의 그 11시의 변수가 좀 무리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선이 앞서고 있었던 것은 건설 로봇의 숫자였고 조성주가 앞서고 있었던 것은 유닛의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재선이 따라가려면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좀 기관시로 올려서 뭐 공성전차, 해병 이런 거 쉬지 않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해버리고 좀 견제에만 신을 냈던 게 이번 경기에서 약간 도구로 작용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차피 11시를 올릴 거였으면은 굳이 견제를 가지 말고 해병 한 기라도 그 벙커 비었었잖아요. 그렇죠. 넣어가지고 최대한 버티는 그런 식의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11시를 거의 뭐 완전히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승부수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가 상황 파악을 정확히 전황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조성주 선수는 변수를 벤시로 만들어냈어요. 네, 벤시가 막힐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빈틈을 정말 잘 찌르고 돌아서 누적 피해를 많이 줬었고요. 상대방의 의료선 요공에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해야 될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조성주였습니다. 사실 건설 로봇이 드랍을 당했을 때 8기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또 경기 자체를 뒤집어냈습니다. 네, 8기밖에 안 남았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병력을 다 이끌고 왔지만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튼 뭐 경기를 조성주 선수가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네, 상대방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기 운영으로 아마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압박을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 내에 앉아있는 선수의 심리는 더욱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뭐 여기서 앉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것과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조성주가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혔던 것 같네요. 그냥 게임을 길게 봤습니다. 이재선 선수는 군수공장 추가로 올리고 멀티를 사령부를 4개까지 건설을 했고 조성주는 원어원에서 추가 건물을 짓질 않았고요. 그렇죠. 거의 병력 위주로 짜냈기 때문에 더 위기의 타이밍을 이재선이 넘겼으면 후속 싸움에서 무조건 이겼을 겁니다. 근데